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지난 5일 판결한 서울 동남로의 명성교회 위임 목사 결의 무효 재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 경정 절차의 하자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교단의 헌법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피고 경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판결의 효력 여부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피고 없는 일방적 재판을 진행한 셈인데요. 이 문제와 더불어 서울 동남노회 임시노회 소식을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5일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재심 판결을 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 백이회기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8월 7일 내린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결의는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피고 경정 절차는 물론 피고의 진술권 또한 주어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등 중대한 법적 하자가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단헌법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항을 보면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는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심한 청빙결의 무효소송은 피고가 서울 동남로의 치리회장으로 지난 7월 25일 새로 선출된 치리회장인 최관선 목사로 피고를 경정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 또 교단헌법에 의거해 재심에 대해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아야 했지만 최관선 노회장은 피고 경정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 경정에 관한 통보나 아니면 진술기에 부여받으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 통보도 없었어요. 예, 전혀 연락이 안 왔어요. 일각에서는 서울 동남로에 그 자체가 피고로서 별도의 경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동남로에 새로운 서기로 선출된 김성곤 목사는 교단헌법은 세상법과는 달리 행정소송의 피고를 치리회장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반 행정법에서는 맞습니다. 행정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거는 거기 때문에 행정의 장이 누구냐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교회는 좀 특별한 단체거든요. 일반 행정단체하고 다르거든요. 노회나 교회는 치리의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회는. 그러니까 피고가 꼭 치리의 장인 노회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바뀌면 피고가 바뀌었다, 경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락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진술할 기회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재판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피고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 동남로에는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기에 총회 재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재판이 저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불법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피고가 누군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재판한다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재판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이죠. 예, 앞으로 우리가 법정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대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있지만 피고 기관의 치리회장이 재심 판결 수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 재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 서울 동남노회는 14일 열린 임시노회에서 34명의 총회 총대 선출을 확정하는 등 긴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고 가을 정기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